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도 불리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는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 문제 정말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중국은 각국 기업들의 공장과 브랜치가 모여 있어 세계 공장이라고도 불리죠. 이 세계 공장 중국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최근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아마존도 이 우한 폐렴 사태에서는 비껴갈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사망자 수가 170명, 확진자가 7,711명으로 확인되었을 당시에 이 아마존 임직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공지가 내려올 때까지 임직원들의 중국 여행 금지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마존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주의할 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국으로 오가는 모든 출장도 제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사망자가 전날보다 37명 늘었을 당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오피스 임직원들의 재택근무를 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춘제 연휴가 끝나는 2월 9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이때까지 재택근무와 함께 불필요한 출장은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업은 미국의 항공사죠. 델타 항공인데요.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주간 항공편을 절반으로 축소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고객의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그야 그럴 것이 당연히 중국으로 현재 시점에 가고자 하는 고객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객의 선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델타 항공은 원래 기존에는 미중 간 매주 42편의 항공편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약 21편 정도로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스케줄은 2월 1일자로 반영될 거고요. 2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델타 항공의 미중 간 스케줄은 21편 정도로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구글인데요. 구글은 중국 오피스를 임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는 여행 제한 역시 동반된 결정인데요. 홍콩과 대만에 위치한 구글 오피스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중국 본토에 4개, 그리고 대만에 5개 오피스를 현재 운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9개 오피스가 모두 임시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잉입니다. 보잉은 지난해 737 맥스의 추락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좀 설상가상의 상황인 것 같네요. 이번 사태가 항공 여행에 미칠 영향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11월 기준으로 세계 항공 운항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단3.3%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이 사유는 경기 둔화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감 등이었다고 하는데요. 보잉 CFO는 가까운 시일 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항공 운항률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고 합니다. 올해에 꼭 주목해야 할 점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고 합니다. S&P 지수를 구성하는 1,500개의 기업 가운데 27개의 기업에서 바이러스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CNBC 추산 결과 발표됐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번 사태 때문에 애플 역시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가 밝지 않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마스크 그리고 손 세정제가 품귀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손 세정제 등 소독약을 판매하는 대기업이죠. 다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세정제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마스크나 걸레 등에 쓰이는 부직포 같은 것들의 수요도 역시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다우의 CEO는 사람들이 집안에 칩거하고 또 슈퍼에서 더 많은 음식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런 소독약뿐만이 아니라 패키징, 즉 포장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네, 다음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이미 한 차례 중국 내 점포를 거의 절반 가까이 폐쇄한 이력이 있는데요. 스타벅스 CEO는 임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지점을 폐쇄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제네럴 모터스, 즉 GM인데요. 중국 내 가장 큰 미국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이 GM이라고 합니다. GM에서는 2월 9일까지 중국 내 공장을 셧다운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원래는 춘절 연휴를 맞아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2월이 되기 이전에 재가동을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GM의 이런 결정은 또 다른 자동차 메이커인 혼다의 발표 이후에 연속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1월 28일 혼다 측 역시 2월 9일까지 중국 내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 세계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중국으로부터 임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있고 또 출장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후 사망자가 132명으로 늘어나면서 확진자는 6,000명이 넘어 이제 사스 때의 수치를 넘어섰다는 WHO 자료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기업은 아니지만 영국 항공의 경우에는 중국으로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중단했고요. 또 스위스의 대형 제약 기업이죠. 노바티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데 최소 12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다 라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세계의 공장이 멈추며 전 세계의 산업군이 타격을 받는 상황. 이 상황에서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1월 31일 미국 시간으로 1월 30일자로 미국 국무부는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상위 수준으로 격상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들 또 정부의 조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